혼자서 뭐 4천 정도 내봤는데요. 진짜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사이즈만큼, 자기 눈높이만큼이라고. 아, 옛날에 빚지만 다 부들부들었고. 나도 막 28억인가 뭐 빚졌을 때도 새벽 3시, 4시면 일어났고 그랬어. 아, 네. 아이, 먼 길 오셨네. 아,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요? 우리 이제 아버지한테 10년 전에 이제 사드렸는데, 이제 나이도 드시고, 또 이게 자꾸 고장나. 그래서 전기 세 발 그 사드리고, 고쳐 타보려고 갖고 왔다가, 이제 조금 맞추고 있어. 아, 대표님, 시청자들께 자기소개. 아,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자기소개를 한 줄로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일단 66년생 김경만입니다. 최험숙이 작가이고, 빌라도 좀 건축했고, 부동산 경매도 좀 하고, 영화도 제작하고, 단편영화 감독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겁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면도에서 이렇게 이제 여생을 좀 즐기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대표님 원래 안면도가 고향이신가요? 아니요, 나 이거 이걸 작년 5월 8일 날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은 뭐 1월인가 12월에 받아가지고 이제 잔금을 내고 왔는데, 그 전에 전 안면도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근데 이제 이 물건을 보고 반해가지고 낙찰 받아서 지금 오게 됐어요.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빌라가 거의 4개 동 6개 6개 동인데 이거 다 대표님이 전체 낙찰 받으신 거예요? 아, 부끄럽네. 1000평이고 6개 동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슬프지만 토지주가, 네, 이 땅을 가진 토지주가 이 빌라를 6개를 건축하면서 이제 그때 건축비로 50억을 대출을 받은 거지. 아, 그랬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네, 부실채권이 된 거예요. 네. 경매 절차에서 52억 1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게 작년 사건이고, 작년 5월 8일 날 은행 대출까지 땡겨서 잔금을 치르고, 작년 5월 8일부터 이제 48세대 명도 다 끝내고, 네, 정상화시키고, 다음에 지금 보수하고 뭐 이런 과정에 있고요. 아, 근데 여기 공승률이 많으면 타격이 클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좀 심해요. 사실 예상보다, 네, 좀 많이 벗어났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건 이거 원래 사업이라는 게 그럴싸한 계획은 있어요. 근데 해보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의외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니까 또 우리가 국리를 하죠. 근데 어쨌든 그 경매 낙찰을 받을 때 돈을 100% 현금으로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아유, 당연히 은행 돈이죠. 아, 그럼 지금 은행에 들어갈 이자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38억을 대출 받았으니까, 네, 한 1900에서 1800 사이 왔다 갔다 해요. 한 달에. 한 달에? 예. 네. 와, 어떻게 감당하세요? 아니 뭐 혼자서 막 4천 정도 내봤는데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사이즈만큼, 자기 눈높이만큼이라고. 이게 다가 아닐 것 같거든요. 또 투자하신 곳이 또 있나요? 인천에 35개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지어서, 네, 다 분양됐는데 아직 두 채가 미분양으로 남아있고, 전세로 주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용인에, 네, 예, 네 동을 후배와 콜라보해갖고 두 동이 내 건데, 네, 두 개니까 16개. 그 16개가 있어. 용인에. 그다음에 뭐 임대 주거나,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호텔 건축에 또 꿈이 있었거든요. 네. 그 용인에 땅을 샀어요. 네. 사가지고 호텔을 냈어요. 근데 이제 공사하는 와중에 거기 반도체,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뭐 그걸로 수용이 돼. 아. 예, 그래가지고 그 땅 한 3,340평. 그게 다지 뭐.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신 총 자산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뭐 팔아봐야 되겠지만, 특히, 네, 보상받아야 되겠지만, 나는 일단은 200억 호소인이야. 200억? 호소인. 네. 와. 네. 왜 그러냐면, 나는 외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지금 예상하고, 뭐 양도세 내고, 또 대출 많으니까, 네, 갚아버리면 얼마 안 되겠지만, 네, 아무튼 좀 그렇게 200억 찍어서, 보상값 찍어서 유튜브 한번 찍고 싶어. 멋있잖아.
부동산 지금 이게 투자를 하실 때 주로 경매를 하셨는데, 예. 어떻게 경매를 처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내가 1994년도에 예. 서울 올라왔거든요. 서울. 아, 그럼 벌써 몇 년? 30년 됐지. 아. 2004년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980만 원을 부모님한테 받아가지고 올라왔어요. 계속 새빵 살면서 오토바이 수리센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의외로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한 7년차 되던 때는 막 새벽 한 3시까지 일하고 이러니까 막 1000만 원 이렇게 벌 한 달에. 그때 당시로. 많이 벌지. 노동자 월급이 막 그때 50만 원 이랬는데, 네. 거기서 한 8년쯤 이렇게 하니까 매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라 그래요. 뭐 10년째 되는 해는 마지막 그만둘 때는 딱 현금이, 이렇게 순수익이 가계세 빼고 하니까 60만 원이 나와. 이제 고민을 한 거지. 이 업을 계속 해야 할 건지, 다른 걸 해야 할 건지, 그리고 이 업이 사양산업인지, 내가 무능력한지를 이렇게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 지금도 충무로 매일 경제신문사 있죠. 골목으로 뭐 오토바이 골목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그 사장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 그전에는 뭐 오토바이 저거 골딩 얼마에 줄 거예요? 뭐 이랬는데 지금 오늘 질문이 달라. 이 건물이 당신 거예요? 이걸 묻고 다니는 거야. 왜 그걸 물으셨어요? 이 업이 돈 벌 수 있는 업이면 그런 건물들이 자기들 것일 것이고,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벌었다면 이 업이 아닌 거야. 나도, 나 인터넷으로 그 키텔, 하이텔 때 중고 오토바이를 제가 뭐 원주 이런 데까지 다 팔았다니까? 그럼 내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잖아. 좀 앞서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내 능력인지 시장이 죽어가는지가 분석을 해야 필요가 있더라고. 한 20, 30개를 물어보니까 다 자기 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6.25 전쟁 이후부터 오토바이 수리를 했다고. 그 골목이 그렇게 오래된 골목이요. 근데 그 충무로 땅이 좀 비싸다 해도 자기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돼? 그때 알았지. 아, 이건 밥만 먹는구나. 밥만 먹는구나. 다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요? 그때, 아, 비싼 걸 팔아야 되겠구나. 아, 그러면 비싼 게 뭐냐? 부동산이다. 오케이. 됐어. 거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어딘가에서 사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몰라, 또. 예. 뭐 10년 동안 오토바이만 수리했지, 뭐. 근데 누가 부동산 경매는 그 법원에서 부동산을 사면은 사기는 안 당한다는 거야. 민간인들은 막 부동산 계약하고도 사기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그럼, 아, 부동산 경매로 그럼 사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경매로 그럼 어디서 해야 돼, 이제? 그냥 무작정 이제 경매책을 네 권을 샀어. 2004년도 8월에.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 때 식구들 이제 개울가에 넣어놓고 내가 그 책 네 권을 독파하는 거야. 3, 4일 동안. 해보니까 뭐 권리 분석도 나오고 뭐 투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 갔냐 그때 막 다음 카페가 이제 막 난리가 났어. 동창회들 모이고 막 그때 부동산 경매 카페도 있어.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카페 가입하고 이제 서울 소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내가 가장 나이가 많았어. 그 서른아홉 대도 그 친구들이 나를 놀려. 형은 집도 없지, 돈도 없지, 뭐하러 경매하러 다니냐고. 막 나한테 놀렸어, 진짜로.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민사집행법을 공부했어요. 6개월 동안. 그러고 이제 10년 동안 오토바이 센터를 접고, 부동산 경매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게 이제. 2004년부터. 대표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걱정 안 하신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걱정한다고 이자 안 내면은 나 걱정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이자를 내가 줄일 수는 없잖아. 뭐 나중에 만세 불러서 뭐 다시 경매 나올 수도 있겠지. 그때는 그때고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근데 이런 것은 계속 자기가 자기 그릇을 키웠을 때 가능하지. 아, 옛날에 빚지만 다 부들부들 떨었고 나도 막 28억인가 뭐 빚졌을 때도 새벽 3시, 4시에 일어났고 그랬어. 이게 막 전화위복도 당해보고 역전도 당해보고
이렇게 되니까 웬만한 것은 그냥 아유 이거 폭풍우야. 좀 버티면 돼. 이런 내공이 생긴 거지. 예, 바로바로 생기잖아. 근데 보통은 그러기 전에 뭐 자기가 먼저 쓰러져. 자기가 먼저 도망가. 예, 그러면 안 돼. 이건 쪽팔리더라도 운명에 맞서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이게 인생은 항해 같아, 항해. 요트, 모터보트 타보면 배는 비행기나 이렇게 직선으로 가요. 근데 배는 그렇지 않아요. 조류에 계속 떠밀려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는 반드시 가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이 프로펠러 자국이, 스크류 자국이 이렇게 갈짓자로 돼 있어요. 인생이 그래. 우리도 그래. 아, 이렇게 오늘 당장에 맘먹었다 힘들면은 잠시 또 딴 길로 새. 그러다가, 아, 나는 저기지. 또 적고. 또 이쪽으로 갔다가, 어, 저기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간다는 거지.